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OTT에서 볼 수 있는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실존 인물인 애나 소로킨의 실화를 드라마로 옮긴 작품인데요. 네. 드라마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담한 사업가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걸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애나 소로킨은 1991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16살에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민을 갑니다. 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요.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파리로 이주해서 패션 잡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패션계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배운 이후에 2013년에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네.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백만장자 상속녀인 애나 델비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애나 델비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렇게 뉴욕 사교계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이제 뭐 하나로 한 715억 원 정도의 신탁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재벌의 딸이지만 신탁이 묶여 있어서 돈을 쓸 수 없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고급 호텔 숙박비나 뭐 전용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친구들한테 갚지 못할 돈을 빌린다던가 뭐 이러면서 행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데 왜 쓸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 자기 매력을 어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결국 2017년에 사기 및 절도로 체포됩니다. 체포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애나 만들기란 드라마는 총 9부작인데 이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애나 소로킨 사건을 취재했던 제시카 프레슬러라는 기자 가 있고 이 기자가 쓴 기사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어요. 근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프레슬러를 모델로 하는 기자 캐릭터인 비비안 켄트가 주인공인데 비비안 같은 경우는 특종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애나와 애나 주변 사람들 취재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취재 내용이 드라마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실화 사건인 만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요. 그랬겠네요. 그런 와중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애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드라마화하는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하나로 한 3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또 챙기셨군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삶을 날조한 이야기를 또 드라마화하면서 돈을 번 셈입니다. 정말 어쨌든 애나라는 인물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속인 상대들이 정말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뭐 뉴욕 사교계의 갑부, 은행가, 변호사.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속았는지가 저는 의문이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비안이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것도 바로 그건 거죠. 뉴욕계의 엘리트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애나가 속일 수 있었나. 그러니까. 근데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 자체는 25살의 여성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뛰어난 사업가일 수도 있었던 아웃사이더 외국인이 어떻게 그렇게 근접했다가 실패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더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브리저튼이라는 여성의 이제 성적 욕망을 굉장히 잘 그린 드라마로 유명한 이제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쇼다랜드라는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는데 네. 워낙에 이제 여성 캐릭터를 잘 그리는 제작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애나를 그리는 방식도 약간 스테레오타입화된 여성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네, 여자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애나가 어떻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엘리트들을 속였는가라고 하면 애나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딱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옷과 구두를 사고요. 두 번째는 인맥이 좋은 친구를 사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친구를 그러니까 인맥이 넓은 친구를 사귄 다음에 자신이 공들여 만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인싸가 되는군요. 네, 에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싸 에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나가 결국 뉴욕 엘리트계의 주목을 끌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세 가지 덕분인 셈인 건데. 그러네요. 좋은 취향과 네트워크 그리고 SNS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류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취향을 공유한 동질적인 계급의 네트워크 안에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취향을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쫓겨나갈 일이 없는 거군요. 네, 일사천리인 셈입니다. 네. 그러면서 에나는 뭐 자신의 이름을 딴 에나 델비 대단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고요. 신용 전문 변호사와 은행까지 속이면서 거의 200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기 직전. 까지 네. 가게 됩니다. 예.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세 가지 비법이 뭐 성공의 비법같이 좀 느껴질 정도인데 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고자 에나를 가까이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에나가 이렇게 이제 뉴욕 사교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거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투명하게 되비치는 에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매혹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상류층에 속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에나를 경유해서 에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그랬겠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나의 친구였던 레이첼 윌리엄스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잡지인 베네티 페어의 사진 기자였었어요. 근데 에나의 절친이었는데 에나한테 돈을 한 7천만 원 정도를 떼이면서 결국 에나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나한테 사기를 당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상류층 사람들은 아무도 경찰한테 에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레이첼 윌리엄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사실 사기꾼인 에나 소로킨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그냥 당한 걸 숨기고 있었다면 예.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요하게 이제 에나를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나랑 레이첼이랑 다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은 또 뭐라고 평가하냐면 에나 돈으로 놀러 다니면서 돈 한 푼 안 쓸 때까지는 에나의 절친이었다가 자기가 돈을 좀 내게 되니까 에나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평가하는 도리어? 사람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레이첼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에나 때문에 카드를 긁었던 건데 이게 이제 사기로 판명이 나면서 그 7천만 원 카드사로부터 그러니까 변제를 받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7천만 원 자기가 낸 것처럼 속이고 다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하고 한편으로는 결국 에나 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 레이첼이 쓴 내 친구 에나라는 책이 타임지 선정 올해의 책 100권 중 한 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네. 사건이 에나 주변에서 계속 펼쳐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뭐 좋은 옷과 구두 취향, 뭐 인맥. 그리고 인스타그램 얘기를 해 주셔서 SNS. 네.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대중은 또 무엇 때문에 이들을 환호하는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우리의 경우에도 인플루언서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실제로 이제 에나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뉴욕 사교계 내 인플루언서였던 건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의 유명 인사가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비비안 켄트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비안이 에나를 찾아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에나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꾸 찾아가면서 내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됐군요. 네, 에나가 좋다 그럼 날 유명하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비비안은 기사를 통해서 에나를 이제 유명인사로 만들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에나의 친구가 에나 소로킨의 뭐 법정 패션 이런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재판에 나올 때마다 무슨 애나가 옷을 입는지. 예, 뭘 입는지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애나의 첫 재판은 텅텅 빈 상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이 될수록 엄청나게 방청객들이 몰려들고 당연히 이제 프레스가 와서 계속 애나의 그 패션을 중계를 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참.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애나 소로킨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애나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가 트럼프 시대였다는 아,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부동산업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네.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매기고 셀레브리티한테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자체를 셀레브리티로 만들어서 떼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치장하는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해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자원을 만들고 네. 사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조건과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나 소로킨의 성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 있었고 드라마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데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좀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한 건 언론도 참 그 안에서 한 일조를 하고 있고 네, 네 화려한 치장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드라마를 네. 보면 그래서 애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사기꾼이 아닌 수완 좋은 사업가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재판에서도 제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좋으니까 멍청이가 아니라 사업가로 얘기해줘라 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신신분 사회나 다름없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재능 있는 흑수저는 어떻게 해도 사실 금수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비비안이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을 때 어떤 셀레브리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 계층 네. 이동성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냈는데 다른 언론들과 대중들이 주목한 것은 다른 거였다. 그 계층 이동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예. 예, 이런 셀레브리티의 화려한 삶. 뭘 먹었고 뭘 입었고 그렇죠. 어디에 묵었고 요 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애나 델비 앞서도 이민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동안은 고생도 했고 사실 배척당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네. 파리에서도 인턴으로도 생활했었고 결국은 어떤 계층의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 또 그것이 자본주의의 문제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네요. 사실 정말로 이제 대중이 애나를 존중했는가를 질문해보면 아.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거겠죠. 애나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할 수 있는. 소모한 거군요. 예, 소비한 거고. 그렇죠. 동경하면서 소비하고 한편으로 소모되어 버린. 그래서 올해 초에 3월에 애나 소로킨이 모범 12년형을 구형을 받게 되는데 예. 선고를 받게 되는데 모범수로 올해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비자가 만료돼서 결국 독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참 실화라니까 참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 뭐 얼마 전에 프리지아라는 뭐 인플루언서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또 뭐 가짜 수산업자가 연예계와 정계에 손을 뻗쳤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애나 만들기하고도 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애나 소로킨이라는 인물이 프리지아와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짜 수산업자도 아무런 예. 뭐 바탕이 없는데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죠. 100억 대 사기를 쳤던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프리지아가 애초에 만들어진 셀레브리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유튜브를 해서 유명해졌다기보다는 네. 이미 기획사에 의해서 이미지 상품으로 그렇죠. 만들어졌었다.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벤팅 애나인 것처럼 인벤팅 프리지아였던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프리즈한테 화가 났는가라고 하면 명품인 척했던 게 가품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그건 네. 사실 범죄고 사기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되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금수저인 척했는데 아니었다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프리지아를 통해 충족하고 싶었던 환타지의 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